Times. 네, 이번에는 리뷰어 세 명이 기타를 조금씩이라도 다 쳐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의 소리의 그 핵심은 진짜 무엇일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제스 31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37만 9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엔트리 기타들은 도대체 뭔가?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기타들은 뭐 했던 건가? 그러니까 그거 같아. 엔트리,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엔트리 기타를 그러니까 우리는 싸니까 그게 마진이 별로 안 남을 거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기타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럴까? 근데 남아봐야 야 40만 원짜리가 제조 원가가 빵 원이라 그래도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300만 원짜리 기타를 만들려면 뭐 나무가 막 겁나 비싸고 부품 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그것도 결국 한 20만 원, 30만 원 남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40만짜리 만들어서 20~30이 남겠냐고. 남을 수도 있지. 아, 그래. 네. 남을 수도 뭐 나무가 500원일 그래. 수도 있잖아. 아,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들 만큼 지난 시간에 그 퀄리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37만 9천 원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진짜로 이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싼 식당 찾았을 때 아 이거는 건물주가 취미로 하는 건가 보다. 예.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그럼 이거는 거의 약간 산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 이게 뭐야 그 산림 그 뭐지 그거 하여튼 그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모 피험장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목재를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쌍값에다가 막 후려치지 않으면 이게 나오나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취미로 거기다 동물 풀어놔서 자연농원 만들어 가지고 그런 느낌인가? 뭐라고?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뭐 그만큼 우리가 근본적인 의심을 할 만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최초로 80점이 넘었죠. 80점이. 그래서 40만 원 언덕 기타가 80점이 넘었다는 거는 네. 100점 만점에 한 200점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진짜 우리도 이제 스쿼드라는 시스템이 웬만하면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기 위해서 점수의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도입한 시스템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야, 이 사운드를 줘도 되나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근데 이 사운드가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낮다는 걸로 사운드를 그것 때문에 영향받았고 내리면 이걸 만든 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줄 수밖에 없다. 네. 사실 이것도 참고 준 거예요. 참고 맞죠? 준 거예요. 이것도 참고 준 게 25, 26인 건데 하여튼 그만큼 좀 충격적인 등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 뭐 약간 최 PD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은 이거는 생태계 교란종도 아니고 생태계 파괴종도 아니고 그냥 멸망 생태계 멸망 아니냐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엔트리 기타계의 뭐 타노스다 다 같이 죽자 엔트리 기타 이제 여기 체급 안 맞는 애들은 한 절반은 죽어라 거의 이런 느낌으로 절반 정도가 아니야 이건 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타노스야 타노스 일단 이 가격대는 다 죽여버렸고 지금 어설픈 100만 원대까지도 다 죽여버렸고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위아래로 다 죽이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스쿼드를 준 것들이 100만 원대 언더에서 사운드가 20원 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총점 80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총점 80 진짜 높은 점수란 진짜 말이에요 이게 아니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오늘 뭔가 좀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험싱엄에다가 이제 그 저것도 또 있으니까 40만 원 언더잖아요 이거 그거죠 암 있고 네. 암 있고 이런데 39만 9천 원이야 그래도 가격이 올랐는데 2만 원 올랐어 야 이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네. 39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7cm 네. 무게 3.16kg 두께는 43+2mm 똑같네요 네, 76mm 그건 44+2mm였는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네, 네 이건 43입니다 바디는 똑같이 포플러고요. 메이플렉에 아이바네즈 머신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42mm 너트너비고요. 핫토바 프렛보드에 화이트 단 인레이 250mm 반지름 네 그리고 635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22 미디엄 프렛입니다. 이건 에센셜 픽업 세트 지난 시간에 싱싱싱이었고 이번에는 네, 싱싱험이죠. 원볼륨 온톤 5A 픽업 셀렉터에 얼터 스위치가 달려서 다이나믹스 9이 됩니다. T106 브릿지에 컴포트 라운드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스 9 설명을 드릴게요. 얼터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브릿지는 네, 브릿지 험 그리고 2단 놓게 되면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와 미들 먹고요. 미들은 미들
4단은 미들과 넥, 그리고 넥 쪽으로 놓게 되면은 넥이 싱글로 먹게 되죠. 그리고 얼터 스위치로 올렸을 경우에는 5단은 동일합니다. 아니 1단은 동일합니다. 아, 일단 네, 브릿지 동일하고요. 그 다음 2단 갔을 때는 브릿지의 이너사이드만 먹어요. 미들이 같이 구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미들 쪽으로 가게 되면 3단에서는 미들과 넥이 시리즈 커넥티드가 되면서 험버커가 되죠. 그리고 브릿지 험과 함께 쌍험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4단으로 가게 되면은 네 개 다 들어오고 아니요 4단으로 가게 그렇죠 3단은 4개 다 들어오고 네 4단으로 가게 되면은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 그리고 넥 싱글이 먹게 됩니다. 오호. 그리고 넥 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들과 넥이 시리즈 커넥티드가 돼서 넥 험버커로 구동이 되는 다이나믹스 9입니다. 다이나믹스 9은 1단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들으면 되죠. 네. 자 일단 팬더에서는 쭉쭉 1, 2, 3, 4, 5 듣고 1, 2, 3, 4, 5 듣고 그 다음에 마샬 가사는 1, 1, 1, 1, 1, 1, 바꿔서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허 다이나믹스 9을 하도 들어갔고 좀 지겨울라 그래요. 그래서 A씨 더 나. 그 기분은 아 기분 새로워요.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이나믹스 9이 우리가 들었던 200만원짜리 200만원대의 그 실제로 좀 좋은 아재의 다이나믹스 9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헷갈려. 일단은 안 들어졌습니다. 마셔 드리겠습니다. 오우. 이거 맞힐 것 같아. 형 무슨 톤으로 넘어 할까? 일단 한번 붙여보자. 오케이 이걸로 하자. 오케이 이러면서 대박이다 진짜. 그런...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게 뭐라고 이게? 아 200만 원대랑 차이가 뭔지 설명하실 거를 빨리 지금.
뭐지 좋다. 이게? 마사리고요. 야, 이거 좋다. 이씨. 차이가 없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40만 원짜리 소리라는 게 믿기질 않네요. 진짜로 여기서 충격적입니다. 자, 메이킹 들어볼게요. 마샬로요? 마샬로요? 마샬 메이킹. 39만 9천원입니다, 여러분. 자, 시연 듣고 와서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뭔 말이 필요한가?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험버커에 암도 달려 있으니까 1등 하겠네. 네.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겠네. 네, 저는 역대 최강을 넘어서 최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에 이제 엔트리급에서부터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만큼의 생태계가 여기서부터 한꺼번에 파괴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기타들은 진짜 긴장 타고 확실하게 퀄리티 컨트롤을 하거나 방공호 안에 숨거나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뉴클리어 런치 디텍트. 뉴클리어 런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클리어 런치. 뉴클리어 런치 디텍트. 너무 무섭다. n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20, 편의성 18, 디자인 18. 지난 시간과 똑같죠? 똑같이 줬어요. 은총 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20, 편의성 19, 디자인 17 해서 편의성이 하나 올라서 총점이 82점이 네. 됐습니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20, 편의성 19, 디자인 16 해서 저도 역시 편의성이 1점 올라서 총점이 80이 됐고요. 평균 점수는 81점. 지난 시간에 80.33에서 또 올랐습니다. 네. 0.66이 올랐어요. 아, 81점이라니. 그러니까 이 30만 원대에서 39만 9천 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현타 오네요, 진짜로. 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톤을 들으면서 실제로 7배 차이 나거든요. 우리 아재 원래 했던 것들이 네. 한 250에서 300 사이 정도 하니까 네. 여기서 딱 47에 28 하면 7배인 네. 건데 7배 비싼 그 기타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사운드적으로 7배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가격이? 뭐 제가 듣기에는 목재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톤으로 그냥 딱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아, 이게 더 라이트합니다. 좀 가벼워요. 예, 저도 공감이 있고요. 그 아재의 기본적으로 그 중음 때 딱 그 튀어나오는 그 뾰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미들에서 나오는 그 그리고 이제 저음에서도 좀 두텁게 깔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그 밑에는 좀 없지만 좀 들려 있고 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좀 붕 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저음의 그런 되게 묵직한 존재감 같은 것들이 조금 없는데 네. 하이가 떠 있는데 그 하이가 떠 있는 게 되게 디테일하게 그 하이 대역에 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비싼 기타 200만 원대 기타들은 그 하이 대역이 굉장히 재료들이 많아 엄청나게 해상도가 높은 뭔가 들리는 소스가 많은 그런 하이가 이렇게 있는 거에 반면 얘는 붕 떠 있는 기분이 있는데 이쪽에 해상도가 높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좀 가볍고 약간의 그런 해상도가 살짝 하이 쪽에서 좀 낮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오버드라이브 계열을 쳤을 때 그 꺼끌꺼끌한 질감 자체가 조금 정리정돈이 이제 그 고가의 기타 아재 네. 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저희가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단점을 찾기 위해 진짜 네. 굳이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굳이 찾은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걸 못 찾으면 그걸 270만 원을 주고 사는 의미가 없어지기 없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이걸 찾아야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이제 크런치에서 풀 코드 같은 걸 이제 오픈 코드라는 거 칠 때 그 선명도 음의 분리도 네, 좀 많이 좀 분리도 네, 그렇죠. 분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좀 그렇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픽업에서 오는 픽업 퀄리티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겠죠. 자체적인 픽업이 에센셜이 지금 가성비가 워낙 좋습니다만 이제 또 그쪽에 사용되는 픽업들은 또 그런 어떤 분리도나 해상도 쪽에 좀 특화된 픽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7배가 비싸다고 해서 7배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진짜로 겨우겨우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 차이 예. 그리고 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재 구성이나 이제 만듦새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우리 은총 씨 말처럼 집어던지고 이러다 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네, 이거는... 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비싼 기타와 저급 기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쵸, 차이가 그런 나죠. 게 차이가 나죠. 맞아요. 길이 이렇게 잘 들 것 같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잘 들겠죠. 근데 7년, 8년, 10년 지나면 얘는 좀 정체에 돼 있고 비싼 거는 좀 더 길이 먹어서 내 것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떤 장기간 동안 소장을 할 만한 그런 되게 뭐랄까 그런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악기 이상의 그 네, 느낌을 그 주는 어떤 명품으로서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는데 네. 정말 실용적인 노선으로만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훌륭한 소모품이 없는 거죠. 네, 기가 막히게 기타를 이제 악기적인 네. 딱 그런 정말 에센셜한 네. 기능만 봤을 때 최고인 기타라 에센셜 네. 네, 아주 에센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이소 가서 예. 명품을 발견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소에서 그 가끔씩 그릇 코너 쇼핑하다 보면은 정말 예쁘고 싼 그릇들이 있거든요. 5,000원, 5,000원. 네, 5,000원. 그런 것들을 사갖고 딱 해놓으면은 이제 멋있어요. 손님들이 야 이거 어디서 샀어? 되게 좋은 그릇이 이거 뭐야? 북유럽에서 샀어? 오, 근데 다이소야 그러면 야 잘 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이소에서 발견한 명품 같은 기타. 네. 네. 네, 아제스 40이었습니다. 아, 진짜 최고네요. 이거는 100만 원 밑으로는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어, 줄도 다다리요. 큰일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보통 우리가 싼 기타가 비싼 기타 뒤에 붙었을 때 그것 때문에 손해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쟤는 큰일 났습니다. 쟤는 379만 9천 원이거든요. 380이에요. 그러면 아제보다 9배 비싼 거고 10배 비싼 거예요. 10배. 지금 아제스에 비하면 10배인데요. 10배 값을 할지 쟤를 사느니 얘 10대 사겠다 소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오히려 LB1 이걸 무지개색으로 산다 그럼 저거 사야 되겠네. 고난바촌 50발로 살려면 저거 사야 돼. 야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게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의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필이면 또 시그니처야. 라라 바실리오님 미리 죄송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라라 바실리오 시그니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배입니다. 네 정식 마무리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이거 사세요 이거.